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지난 주말에 기습적으로 GV80의 실제 차량이 유출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GV80 콘셉트가 처음 공개가 되었죠. 2018년부터 현재 지금까지 소식을 전달해드리다 보니 사실 조금 지겨운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장막 차량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보니 익숙해진 것이었을까요? 위장막 커버가 처음으로 제거된 GV80의 디자인은 신선함보다는 오히려 익숙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V80의 디자인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차량과 닮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출된 GV80을 보면서요, 가장 먼저 떠오른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G90 페이스리프트였습니다. G90 페이스리프트는 단순 상품성 변경을 고려했을 때 사실 풀체인지에 가까울 정도로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인 차량이죠. G90과 비교해보며 가장 큰 차이점은 SUV와 세단의 구조적인 차이점으로 SUV인 G80 쪽이 높은 전고를 제공합니다. 두 차량의 전고 차이는 220mm죠. 디자인적으로 비슷하지만 사실 태생부터 서로 다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도요, 두 차량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의 차이입니다. G90은 2세대 플랫폼을 개선한 차량이죠. 하지만 G80의 경우 3세대 대형 M3 후륜 기반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된 차량입니다. 3세대 플랫폼의 장점은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랫폼이 변경이 되면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배치가 달라지고요, 전후 좌우 무게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승차감이 훨씬 좋아지죠. 이러한 결과 모든 레이아웃이 개선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 성능, 연료 효율, 주행 성능과 동력 성능, 사실상 차량의 모든 것이 개선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혹시 최신 차량을 구입한다면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인지 꼭 확인하라고 여러 번 당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의 장점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상단 부분에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의 DNA를 전수한 G90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인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G90의 헤드램프 중앙을 가로지르는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어 있죠. 하지만 GV80 같은 경우는요, 헤드램프를 위아래로 분리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그릴은 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의 그릴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로 진행될수록 뾰족한 G90의 그릴과 달리요, G80의 그릴 디자인은 좀 더 절제되고 안정된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G90보다 GV80 그릴 디자인이 과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그릴 측면부의 디자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GV80은 바깥쪽이 넓고 자연스럽게 하단부로 진행되는 디자인입니다. 반면에 G90의 경우 위쪽이 저 옆을 보시게 되면 항아리처럼 좁았다가 한번 꺾이면서 하단부로 진행되는 디자인입니다. G90의 그릴 디자인은 다소 실험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초에 출시될 3세대 G80의 그릴 디자인은 어느 쪽을 닮았을까요? G90의 그릴 디자인이 아닌 GV80처럼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GV80 그릴과 차이점이 있다면 G90처럼 하단부가 조금 뾰족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요, GV80과 유사한 디자인의 그릴이 3세대 G80 쪽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닛 위의 라인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닛을 자세히 보면 중앙부가 움푹 들어간 은각형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운동성을 강조한 스포츠 지향성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공격적인 디자인입니다. 진중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에서는 사실 이런 디자인을 찾기 힘든데요, GV80만의 유니크한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V80은 은각, 중앙부, 본인 라인을 중심으로 G90보다 뒤로 진행될수록 V자로 벌어지는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공개가 되어서 기아차의 역대급 사전계약 판매량을 보여준 차량 있죠. 멋진 디자인의 K5에서도 이런 디자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엠브럼을 중심으로요. GV80은 그릴과 맞닿는 부분에 오각형 형상,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하죠. 오각형 형상이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K5의 경우 호랑이 코 그릴을 새롭게 형상화한 타이거 페이스 형상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니 별거 아닌 작은 차이 같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면부 디자인을 말할 때 보통 헤드램프, 그릴, 범퍼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말하게 되죠. 전면부의 포인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V80에는 중요한 디자인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일까요? 점선으로 표시해보았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디자인 같지 않나요? 바로 세계 3대 명차인 벤틀리 브랜드 차량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3대 명차는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마이바와 같이 이러한 차량들은 3대 명차로 뽑히는데요. 럭셔리 브랜드를 뛰어넘는 초럭셔리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량입니다. 보닛 중앙부가 덮개처럼 볼록, 솟아오른 보닛 디자인은 벤틀리 브랜드 차량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웅장하고 대담한 느낌을 전달하는 디자인이죠. 두 디자인을 비교해볼까요? 중앙부에 솟아오른 듯한 보닛의 디자인이 유사한 형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벤틀리가 탄생한 지 무려 100년이 넘는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자동차 대표 브랜드인데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벤틀리의 디자인을 참고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디자인이 닮았다고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예상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디자인을 주도하는 두 분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엽 전문은 폭스바겐을 거쳐 벤틀리의 수석 디자인으로 여금 있죠. 2015년도에 현대차에 영입되면서 현재 디자인 센터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크 동케이블겠죠. 푸조 그리고 아우디, 람보르기니, 벤틀리의 수석 디자인을 역임하다가 2015년도 말, 즉 이상엽 센터장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죠. 현대자동차에 영입되어서 디자인의 최고 책임자와 현재는 부사장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을 이끄는 이 두 명의 스타크 디자이너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두 분 모두 벤틀리에서 수석 디자이너를 역임하다가 공교롭게도 2015년도에 현대차 그룹에 영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벤틀리에서 함께 일하고 현대차 그룹에서 함께 일하고 우연으로 보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디자인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먼저 나온 차량이 G20 페이스리프트고요. 그리고 곧 출시될 차량이 GV80입니다. 물론 K시리즈의 디자인을 만든 피터 슈라이어도 이러한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겠죠. 하지만 제네시스 GV80의 디자인을 탄생하게 되는 데는 두 사람의 역할이 보다 컸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의 벤틀리 브랜드의 경험과 노하우가 GV80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다는 점은 뭐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요? 차량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디자인도 시대에 따라서 돌고 돌기 때문에 벤틀리 차량과 뭐 유사한 느낌은 물론 있지만 여기에 제네시스만의 DNA를 접목했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릴도 비교해보죠. 윤곽 디자인은 오각형과 사각형으로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릴 내부의 격자 무늬 패턴은 사실 크기가 조금 다를 뿐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릴 내부 패턴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릴 상부에 위치한 엠블런도 적용된 위치와 디자인에 있어서 사실 비슷한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죠. 엠블런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날개 형상으로 동일한 디자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엠블런 중앙에는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레터링이 삽입되어 있지만 벤틀리는 벤틀리의 앞자인 알파벳 B가 크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두 뭐 아시는 일하겠지만요. 벤틀리 엠블런을 보면 좌우에 펼쳐진 날개수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모방을 염두해서 개수를 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벤틀리와 외부 디자인을 함께 비교해봤는데 분명한 건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에 있어서 디자인을 재해석하면서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탄생하는 것도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연목구름은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BMW X5 그리고 벤츠 주에리아 같은 차량과 GV80 디자인을 함께 살펴봤었죠. 결론적으로는요, 연못구름의 생각에는 벤틀리와 가장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츠와 BMW 디자인이 마치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제네시스 디자인은 독일 3사와 비교해도 충분할 만큼 경쟁력이 높아진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자인만 비교해 본다면 독일 3사와 비교해도 좋다는 것이 연못구름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벤틀리, 벤티에가 이런 디자인과 성능만으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차량을 구입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또 브랜드의 명성도 다른 부분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GV80이 알버트 비어만의 하체 세팅까지 조합이 된다면 디자인과 성능은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하체 세팅은 얼마나 빛을 발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개된 측면부와 후면부 디자인도 함께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